예, 오늘 순서가 좀 뒤로 밀렸는데 우리 김병상 기자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포항, 네, 부산 포항 다 갔다 오셨죠? 부산, 네. 네, 현장 취재 네, 얘기 좀 할까요? 네. 아, 이제 첫날, 토요일 날 포항을 갔는데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네. 네. 정말 그 포항 그 죽도시장을 네. 방문했었는데 그 전에 대구의 그 서문시장을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포항의 죽도시장을 가보고 나서는 네. 대구의 서문시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요? 굉장히 온순한 상태였다.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동영상을 볼까요? 네, 일단 예. 첫 번째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네. 네, 죽도시장 상인 여러분. 저는 서울의 소리 백은정입니다. 요즘 윤석열이 당선 내지 1년 됐는데 윤석열은 일본 총독 같은 짓을 하고 있죠. 김건희는 요냐고 저희가 취재한 결과 장모와 마누라의 뒷배를 봐주게 윤석열이고 김건희는 양재 택의 청구를 또 했고 그렇습니다. 똑바로 배우세요. 모르면 어따가 말 대꾸 그래 질질거리고 뭘 지랄해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더 이상 지랄해야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다시 손주가 박박 쓰러져 죽어야 저기 자리지 모르면 가만히라 있어요. 어따 지랄해라고 그래. 다시 나라를 위해서 뭘 믿었어. 뭘 해서 이명박이라 찍었지.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이명박이라 찍어 여기가 대한민국 맞나. 여기가 한국 맞나?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끄러우면 차도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시끄러우니까 차 말고 오토바이랑 내가 오토바이보다도 시끄러워. 아유, 좀 조용히 합시다. 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네, 저렇게, 대부분의 상인들이, 네. 막, 저기, 화면에 담기지 않았지만, 미처 카메라를 꺼내기도 전에, 초신님이 딱 죽도시장에 나타나자마자, 상인들이, 특히 이제 아주머니들이 막, 때로 몰려오셔서, 예. 막, 저도 막 몸을 밀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선을 많이 만지시니까 생선 만진 이 고무장갑을 낀 채로 막 몸을 밀고 막 꼬집고 비틀고 그래서 막 옷에 막 이런 비닐. 정범곤 기자는 좀 뭐. 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극렬하게 네. 반응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에 네. 대한 발언을 할 때면 더더욱이 심하게, 예, 막,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을 하셔서.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뭐, 김건희가, 죽도시장에 방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때 영상을 보면은 막. 큰 돌이? 예, 아주머니들이 뭐, 이뻐요, 막 이러고, 막 네.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네. 예, 영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굉장히 힘든 모든 상인들이 막 이렇게 덤벼들고, 뭐, 하다못해 거기 무슨 뭐 상인 뭐 번영의 사람이 나와서 예. 막 욕설을 하고 뭐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반면에 또 그 굉장히 대부분의 상인들이 그렇게 극렬히 반응하지만 그 중에도 네. 정말 한떨기 꽃처럼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또 상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네. 보여주십시오. 힘이 났겠네요. 예. 저 직접 나오셔서 상인들 알아보고. 같이 화이팅 해주시고 네. 저분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고 나면 주변 상인들한테 네. 엄청나게 많은 심한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멀쩡이십니다. 저분 말씀이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네, 예. 자기 권리를 찾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네 저런 상인분도 있으셔서 네. 저희가 또 많이 힘이 났었고 또 지나가는데 어떤 상인분은 물 한 컵을 가져 나오셔서 저희 초신님께 어르신 물 한 잔 드시고 예. 가시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 조신님이 여기서 밥을 먹겠다. 그래서 거기서 또 식사를 하고 아. 또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또 이야기는 네. 현지에 있는 그 상인 또 그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죽도 시장의 상인들의 대부분이 정말 믿기지 않지만 신천지 신자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3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예, 이런 증언을 해주신 분도 있으셨고요. 그래요. 네. 또 다른 또 시민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네. 한번 당해봐야지만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계세요. 네. 세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포항에 계신 분인데 우리 와서 응원해 주시는데 포항 죽도시장의 분위기가 이래요 원래? 예.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네 그러시죠. 원래 얘기는 좀 삭막하고 그 신문만 믿는 아 조선일보. 예. 예 조중동만 믿는 예. 그 개돼지들이 많습니다.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비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책은 이 사람들이 당해봐야 합니다. 당해봐야 합니다. 예. 저렇게 단호하게 망하고 상사가 예. 망하고 전쟁이 이제... 나서 자기 아들 손주들이 전쟁터에서 팍팍 쓰러져야 그때 구이한다 이거죠. 예.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걸 막으려고 제가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네, 저렇게 저분도 포항 시민이시고 저분도 저기 상인이실 텐데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조중동만 보는 개돼지들이다라고 발언을 하셔서 정말 예. 충격적이었고요.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권현진님 죽도시장 대게 먹으러 안 간다. 예, 신천지 천국이군요. 뭐 예. 그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을 때는 네. 그 전에 그 대구의 서문시장, 그 다음에 포항의 죽도시장 두 군데 다 김건희 여사가 지나간 다음에 저희가 가서 그 상인들 시민들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김건희가 그렇게 시장을 방문하면은 네. 완벽하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자기들 편과 그렇지 않은 편들과의 어떤 격렬한 싸움을 일어나게끔 네. 만드는 어떤 그런 예. 그걸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번째 영상은 네. 초신님이 김건희가 그 큰돌이라고 또 이렇게 대게를 들고 했던 퍼포먼스를 또 초신님께서 재현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죠. 네, 네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죽도시장 상인 여러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눈앞에 있습니다. 만약 핵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시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김건희가 죽도시장 와서 대게를 샀다 해서 저도 사겠습니다. 이름을 지켰습니다. 김건희는 큰돌이라 지었는데 이거 둘리입니다, 둘리. 이거 깡패입니다, 깡패. 예, 주의장, 이 두 마리 체포해서 뭐 묶어주세요. 집에가 잡아볼게. 네. 네. 저렇게 해서 조시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셨고요. 네.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후쿠시마 오염 방류하게 되면 죽도시장 끝나요. 네, 그런 아무도 이야기를 계속 다니면서 한 2시간여 다니면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니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들 하세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싸움이 벌어졌을 때 네. 저분들한테 저희가 참지 못해서 왜 일본 편을 드느냐 당신들 친일파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네. 좀 약간 머뭇거리고 돌아서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포항 집회를 이제 했었는데요. 이번 포항 집회가 포항 그 촛불행동의 네. 첫 집회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영상 포항 집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은 여기 보다시피 이한용과 다름없는 대공로 나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하였고 저 뒤에 이제 경찰차가 제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너머는 저 이번 포항 집회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구구단체들이 다
모였어요 저기. 여기에요? 예, 포항하고 그 인근에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사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네, 맞불 집회를 직접. 맞불 집회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맞불 집회를 직접 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맞불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주옥순이었습니다. 현장에 주옥순이 나타났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주옥순이 나타난 모습은 이제 저희 서울의 소리 그날 당일날 영상에 보시면 나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휴. 그 굉장히 긴장을 했나 봐요. 초신님과 그다음에 포항이 굉장히 보수에 완전히 뭐 속된 말로 꼴통 보수만 모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시에 초신님이 등장하셨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히 반응을 한 두려워했군요. 아주. 굉장히 두려워 우려하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튿날 네. 부산 집회. 예. 아, 네. 그 이날은 어제죠, 어제. 네, 어제였는데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어제 비 많이 왔어요. 예, 비도 많이 오고 고생하셨겠어요. 뭐 천둥 번개도 치고 막 바람도 심하게 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네. 제가 보기에는 한 3,4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나와 주셨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서 지나가시던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경청을 하고 박수 쳐주고 포항하고 완전 달랐겠네요. 네네. 또 와서 태극기 하나 달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초신님 발언하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집회에 참석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은 원래 민주도시였습니다. 과거 박정희 신독서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던 그런 도시가 어쩐 일이지 국민의 집에 속아가지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보수라는 어명 아래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일본 종독에 불과한 윤석열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끌어들여야 되겠죠. 저희가 목숨을 걸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끌어내서 깜뽕으로 보내는데 앞장서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전날 포항을 경험을 하고 나서 부산을 가서 그런지 부산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도시 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예, 저 본 집회를 하기 이전에 이제 네. 후미에 저희 집회 차량 서울에서 집회 차량을 이제 펼쳐놓고 거기서 초신님이 계속 이제 시민들을 독려하는 네. 어떤 그런 집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그때는 비가 좀 안 왔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때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많이 네. 오셔서 네. 힘을 주시고 악수하고. 화이팅 한다고 예. 주신 분도 계셨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사례는 어떤 분이 그 전날 포항 집회 영상을 보셨나 봐요. 근데 그날 다음 날 부산 집회를 하는지를 모르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초신님이 발언하는 목소리를 듣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와서 오늘 여기서 하는지 몰랐다. 너무 반갑다고 인사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부산 집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좌우중도 합작 집회를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끝까지 행진까지 알겠습니다. 잘 맞춰서 예, 두 번째 영상 행진하는 네. 장면 잠깐 보시고 그렇죠. 예. 네. 저녁이군요. 네네. 이 부산 어디예요? 부산 서면입니다. 아, 서면. 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가죠 아주. 네. 그래서 했었고요. 오, 그 행진도 많이 하셨네 아주. 네네. 부산도 그랬고 포항도 그랬고 오히려 경찰 측이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포항에서도 시민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지만 이제 뭐 민원 때문에 출동한 경찰들이 오히려 네. 자기들이 바빠서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냥 돌아가실 네. 정도로 예 많이 협조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무슨 말씀 없습니다. 네, 아유 뭐. 잠을 못 자가지고 고생하셨네요. 네. 포항에다 부산에다 비까지 맞고요. 네, 김태현 씨께서 부산 비도 오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나마 최정균님 그나마 부산은 민주당 득표가 38%입니다. 네, 부산은 정말 네.
포항에 비하면 아주 정말 행복한 도시였습니다. 그 금요일 날 그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이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소장님이 네. 연세가 굉장히 드셨는데 네. 그런 얘기를 뼈 있는 얘기를 하시대요. 네.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민주당이 그래도 네. 민주당은 나라는 팔아먹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제가 38%. 네. 저는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나라는 팔아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번 주는 3월 18일 날 전국 집중 집회죠? 네, 네, 전국, 서울에서 네, 예. 집중 집회. 네. 다 이제 모이시겠군요.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초신님과 다른 분들이 이렇게 뿌린 씨앗들이 다 모여서 서울로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지금까지도 남아셔서 10시가 넘은데도 우리 유명한 뉴스 코멘터리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계속 보고 네.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 오늘 정리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정치 파이터도 있고요. 내일은 이원주 전 의원이 나오셨어요. 아, 예. 그래서 국민의힘 국진이랍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지명대회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한번 저희들이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였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